한 900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해요. 900명 정도? 900명 정도가 생활하는 곳에 유일하게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차량들이 남아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한 11시 조금 넘었는데, 이탈리아 매미, 요란하게, 예, 노래하고 있죠? 자, 저 성문 안으로, 이 도시의 역사를 대변하는 저 성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 분수의 길. 저 캡틴은 누군가요? 여행객이 지금 드론을 띄었어요. 드론을 띄어가지고 지금 마치 벌 윙윙거리는 것처럼. 예, 저 대머리 아저씨가 지금 드론을 띄어가지고. 여러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예, 알려진 도시예요. 로마에서도 이곳에 주말이 되면 꽉꽉 찹니다. 자, 우리 경공도 오늘 칼카타에 놀러 왔어요. 칼카타에 입성 한번 해봅니다. 너무 오래된 도시라서 여러분, 전기줄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죠. 전기줄, 또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건축 자재가 이 투포라고 하는 오래된 그 화산의 재가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진 바로 이 투포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로 다 지은 거예요. 이탈리아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이 자재는. 자, 문 보세요, 여러분.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이 산피트리니라고 하는 이 검은 돌들이 이곳까지, 이런 길이 있는 곳은 대략 1600년대에 만들어진 길들은 대부분 이런, 지금 보시면 위로 푹 올라왔죠. 이거 보시면 이 깊이가 보이죠? 예. 하나 빼서 보이시면 이미 빼져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죠. 근데 이게 지금 100년에 한 1cm씩 단됩니다. 100년에 이 마모된 부분이. 이곳이 달코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넘어지면 기본이 내진탕이에요. 사람도 여러분. 살고 새도 살고, 예, 잡초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투포로 만들어진 칼카타의 성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저처럼 두 다리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예, 손잡이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 그 위로 높이 오른, 예, 원통형 옆에 모습. 시내 중심에서 사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 문 짝 보십시오. 예, 우리 같으면 벌써 다 없앨 텐데, 이곳을 갈고 닦으면서 지키는 것이 결국은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투포 위에 세워지고, 그 투포를 가지고 도시가 건설된 모습 그대로 보이죠, 여러분. 판대입니다, 여러분. 멘데지. 예.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한번 경험을 해볼만 하죠. 성문을 지나서 오니까는 이 동네에서 가장 제1의 성당에 지금 다다랐어요. 성당 한번 들어가 보죠. 파로키아 산 스모 노메 디 제수, 예수의 이름으로 칼카타.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고, 예. 자, 유서 깊은 숨겨진 이 보석 같은 칼카타의 제1의 성당입니다. 헝금한 거 누가 가져갈까봐. 쇳대로
철통같이. 예. 아예 책상하고, 이거 가져가려면 책상하고 같이 가져가야 돼요. 예, 책상하고. 로마 같으면은 이 주요 성당 들어올 때, 예, 몸검사뿐만 아니라 의상까지도 저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옷은 아예, 입장도 못하죠. 근데, 이 성당에 지금 관리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이렇게, 예, 관광객이 오시지만은 외국 관광객도 많이 보이는데, 예, 모자도 쓰고 들어오고, 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술가들의 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투포로 만들어진 계단, 의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죠. 칼카타의 동네 시청사입니다. 박물관 가는 길에, 예, 신발 가게래요. 슈즈 핸드메이드, 크레아치오네 우니케.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포 위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투포 위에 그 투포를 잘라서 칼카타 시민들이 사는 동네죠. 오제오의 입구. 옛날에는 성당이었을 것 같은 건물인데, 농부들의 박물관이랍니다. È cambiato tantissimo in 50 anni. Però non te ne accorgi, proprio non è che ti raccontavo sempre che ma non è normale. No, infatti, non so. Già, prima come. Ballepando voi, Mira, ballepando. Perché è normale. È una cosa che così, mangiare da quello, cioè, io avevo sempre fame di casa. Sì, non è che aveva il confronto con gli altri, no, diceva no. Perché io no, ma perché era così la vita. Ricordo però questo, c'è il signore che. Era così gentile col figlio con me, no? Ci porta, che ormai era stato affidato da collegio, ci porta le mani questa statuetta, che rimane un po' così, no? Poi ci ha ordinato, io qui mi ricordo questa qui, no? Quando i miei figli stanno a casa io guardate, ricordate, ricordate come ho gli spaghetti. E adesso non apprezziamo più niente. E andiamo in sede? Adesso non apprezziamo più niente, lei si ricorda la Pasqua di... Sì. Tutto questo mi ricordo, adesso tutto dopo, con tutte le persone che venivano, quelle tua zia, quelle nonne che hanno venuto a prendere, si guardava, sì, nonne. 1600년대, 여러분. Che cosa serviva questo? Serviva per lavorare la canapa. Ah, canapa. Sì. Ah. Veniva battuta e usciva la parte che non serviva. Insomma. Ok. 여기 지금 세면대예요, 세면대 옛날에. 그래요? 네. 세수 그 물이 공급이 안 됐을 때. 또 나오는. 우물에다 떠가지고. 네? 소노 스트라니에라, 이녀래. 내 걸 가져와. 와, 여러분. 깨고 살고 있어, 니 세디야. questo è una sedia da barbiere. 아. Da medico, da tutto, faceva tutto. 아. Si chiamava Cerusico. 예, 이발쇠도 사용하고 의자들도 사용했었던 1860년대 의자 여러분. 아, 네. 아까 됐어. Allora, io sono 옛날 이발에 필요했던 것. 그래서 sindaco di allora, il maresciallo, il prete, il maresciallo, io sono stato del nastro di 1900. Ah,
와, 여러분 모두가 다 투포 위에 저희 보이는 속살이 보이는 건 다 투포 지대예요. 공중에 떠 있는 이 도시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여러분 관광객이 예, 이 로마 부근에서 오시는 분들 도베다 베니테 노이 지 마리 마리 뿔리아. 이탈리아 저 남쪽 뿔리아 주의 바리라는 도시에서 살루타 차오 차오 코레아. 자,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곳 찾는 곳 있잖아요. 유명한 도시들 다 보고 이렇게 숨겨진 비밀의 도시. 여러분 지금 끝이 안 보여요. 어, 예. 지금 물소리도 들려요. 밑에 계곡 밑에 예, 물소리까지. 자, 이런 곳에 사람 삽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요. 요 조그마한 요런 아직 톡을 파가지고 예 창문으로 쓰고 있고. 여러분 너무나 독특한 간판을 봤어요. 일 라 그로타 델 제르몰리 동굴 속의 콩나물이라고 하는 간판인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어머 여러분 요 콩나물이 지금 빛을 받아서 지금 푸릇푸릇하게. 오 여러분 근데 이 콩이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지라쏘 원래 해바라기씨에요.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로 콩나물을 지금 만들었고요. 어 여기 여러분 보니까는 너무 특이합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숙주예요. 숙주. 요건 검은 콩. 요거는 까만 콩.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건 지금 여러분 렌티케라고 하는 콩이거든요. 납작한 요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 콩들이에요. 다 콩. 아 씨를 가지고 콩도 결국은 씨잖아요 여러분. 씨를 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 로컬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굴이에요 굴. 여러분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와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이 보기에 바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예술 작품을 이 투포로 지금 다 조각을 해놨어요. 인간사를 표현하는 작품 같아요. 인간사를. 예. 여인. 아, 놀랐습니다. 여러분, 콜크 마개로 만든 또 하나의 조형물. 등이 되겠죠. 예. 등이네요, 등.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콜크 마개로. 와. 이렇게 여기는 이쁘게 하얗게 밖에서 봤을 때는 아치였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와 놀랍습니다. 근딜레이 구시나 또또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하고 계신데요. 게스타 프레파랄레이 오스베데? 시시. 예, 뭐 준비하는지 좀 구경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Buongiorno. Buongiorno. Come si chiama? Io mi chiamo Pancho, piacere. Pancho. Pubblico coreano. Ehi, ciao Corea. Pancho, sinde. Lei gestisce questo ristorante? Sì, non è un ristorante, è un club.
È un club privato, si chiama Circolo. 이분이 말씀이 레스토랑이 아니라 클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자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계신데 Checosae. Queste sono li chiamo misteri della grotta e sono gnocchi di ricotta, spinaci e anche un'altra verdura che si raccoglie qui in giro che si chiama farinello. 아, 이 주변에 이 칼카타 주변에 야채하고 그다음에 리코타 치즈하고 섞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뇨키라고 해서 감자 삶아 가지고 으깬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뇨키를 만들어 가지고 100% 다 자연이네요. 또 베지타리아노. 베지타리아노 씨. 예, 완전 다 채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면은 목요일 날 이탈리아인들이 조베디 에 뇨키 유스토 로마인들에게 그 속담이 있어요. 목요일 날은 뇨키를 먹으라고. 근데 감자로 만든 파스타 종류의 일종이죠. 바로 그거를 지금 완전히 이 동네 야채 리코타 그리고 감자 으깬 걸 가지고 지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 한번 묻히고 예 삶는 거죠. 맘마미야. La ringrazio moltissimo, signore. Poi questa dovrebbe assaggiarla preparata perché non va con un classico sugo, ma lo prepariamo con latte di cocco, basilico e parmigiano. Una crema bianca buonissima, veramente un piatto eccezionale. Clubiki temne, quindi devi prenotare allora. È sempre una buona idea, ma questo periodo no, questo periodo c'è pochissima frequentazione. Comunque adesso gli do biglietto col mio numero. Il numero qui non. 자 이제는 안토를 찾으러 또 산발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동네. 아주 독특합니다. 군데군데 지금 시간이 되니까는 예 구수한 냄새가 나오는. Che ristorante? Ristorante? Sì, signora. Restaurant. Restaurant? Yes. Yes. This kitchen? Kitchen e... Prego. Locale dove sta? Where are you from? No, no, no. Adesso io cercare mio marito. Ah, dove ritorno. Ha messo okay. Il forno. Ha messo forno. Ha messo forno. Ciao. A dopo. A dopo. Ciao, Italia 사람들 밝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길로 가야 될지 지금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토니 찾았어요. 스트라다 차와 모르미요. 피온보 피온보 귀 네 안다레 스트라다 피니쉬 노? 콘티누아? 아 씨 오, 네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죠. 여기도 여러분. 리카과. 네. 맘마미야. 아 씨. 피아자. 피아자. 오이 피옴보. No, non cerca piombo. 와 여러분. 와 어느 분 속옷인지 모르지만 지금 태양하고 바람에 잘 마르고 있죠. 이 높이 좀 보십시오. 높이. 그리고 양이들의 천국이에요. 양이들. 양이. 양이 꼬리 안 밟히도록 잘 내려가야 되겠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오히려 예, 잡음이네요. 또 다른 공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칼카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Questo è solamente vedere. Solamente vedere. 여러분, 옛날 건물 안에 문 열렸었어. 그냥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한 분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완전히 옛날이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현대하고 맞춰서, 예, 공사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라찌 미일레. 엄청 시원해요. 해가 없으면 저렇게 뚫으면 되고요. 여기 사무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또 다른 칼카타의 마지막 부분. 오, 여러분. 자, 이 코시국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칼카타 시민들의 주거입니다. 여러분, 길 이름이에요. 비아까부루. 통일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인물의 이름, 비아까부루. 여러분,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통로가 생긴 곳곳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어디서든지 바람이 불어서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완전히 뚫었어요, 여기는. 뚫어서 위에 또 누군가 살고 있겠죠. 머리 조심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곳이에요. 안토하고 각자 다니면서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성당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성당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밖에 너무 더워서.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더위에 칼카타라고 하는 공중 위에 투포라고 하는 화산의 지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약 인구 900명 정도 안팎이에요, 여러분. 중세 도시고요.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새로운 뭐 알려진 도시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로마의 중심지에서 한 시간 정도만 달려오면은 이렇게 보석같이 숨겨둔 도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동안에 로마 댁이 여러분 이 새로운 도시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도시 이런 도시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예, 구독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로마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뭔가 끓여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